샵. 아, 다시 하고 싶다, 이거. 해야 돼, 이거? 100원 주고 삽을 샀다고? 너 임마 그거 고래한테 사기당한 거야. 그걸 왜 100원 주고 사? 하하하하하. 3만 안 샀어도. 그러게 왜 100원 주고 삽을 사니. 포션 벨트. 와, 포션 두개 더. 당분사. 아주 좋은 당분사. 현기증 도전.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공격카드 하나는 나오겠지? 킹짱저. 벨덜린. 금강저, 금강거, 금장, 응? 금강저 너무 좋아. 괜전, 제비. 아, 삽질할까? 잼구함. 가방. 웬 개봉. 방금 터넷 깨울 걸. 생존자도 빠졌네. 님도 핸드 되게 애매하게 나온다. 거기다가 공구함이 트롤해서 이상한 것, 이상한 카드도 있고.
아, 네, 전광 석화. 드림캐쳐, 전광 석화, 방해 구르기. 엘리트, 아니, 너왜 또, 이거. 생충배. 아이, 몰라. 이거 어차피 덱 오라지 모양인데 이대로 보스 가서 뭐가 달라지지? 얘들은 잡지 않을까요? 아, 근데 진짜 이대로 슬라임 가서 또 죽고 끝나잖아. 이게 덱이 이게 돼, 이게? 슬라임도 못 가나? 쓸모도 없네. 삽이나 주고 말이야. 오우야. 고래 볼 거야. 팅샤요? 가쁜 팅. 자야겠네요. 27뎀에 45뎀. 다음 강폭은 언제 나오죠? 아, 잠깐만. 아이. 너무하는구만. 1 남네. 체력탄 하나.
과연 강폭의 운명은 이걸 참네. 뭐야 이거? 아드 빠타조시바 아닌가? 전략가 넣고 큰 그림 그려야 되나? 전략가 넣고 고개 넣고 개도 넣고 팅샤트 이렇게 좀 대기 음성 약하니까 넣으려면은 전략가를 넣어야지. 아드레날린 넣어봤자 한순간이지. 3장 특 2장 지금 어쨌든 지금은 강폭밖에 믿을 게 없네. 바로 상점 가고 순간의 쾌락을 위한 아드레날린. 한다 진짜. 아이고 아이고 슬더스가 슬더스였을 뿐이지. 고구마 기절하는 거 볼 수 있겠네요. 기절! 번쩍 쓸까? 아, 고개 나왔다. 탈출구도 나옴. 린두 꺼져. 와플 안 사다리 할까요? 와플도 하나 먹는 게. 아, 고개들 잡으면 나오겠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편안. 전문성이다. 이제 걔도 남았다. 니 차례야 걔도. 응? 이제 걔도 니 차례야. 나와줄거지.
남은 한 마리는 천천히 수비 올리면서 잡읍시다. 강폭 혼자서 다 잡네. 집중. 참토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전문성 강화하고. 아, 잘 나오기에는 되게 잘 나온다,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오지? 하긴 뭐 20장 중에 9장 들어오니까 뭐 나오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닌데 그래도 신기하네요. 팅샤가 어? 어? 팅샤가 괜히 팅샤가 아닌데. 아니 이런 포션은 여기서 안 먹어도 되겠지? 뭐야 왜 팅샷 끊겨? 아니 아니 버그겜 팅샷 마저 해야지. 아니 달타장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 이거 조졌네 이거. 아, 먹어야겠는데? 아 이거 엘리트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유 호스팅 감사합니다.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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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반갑습니다. 나나. 업무 필요 없죠. 아니 그보다 이거 걔도 어어 야 걔도 빨리 빨리 SED님 반갑습니다. 빨리 내놔 이거. 잠깐만 야, 뭐야 이거. 갑분붕 아예 피달는 꼬라지 마라. 하여간 대핑물 탄성 이걸 붕대가? 아 꺼져. 이건 강폭은 탑을 알고 있다. 아 왜 안 써? 아이씨. 에, 전문성 도장이라서 괜찮겠지? 피지컬 겜.
아, 맞다, 저거. 전략가 올리고, 고개 넣어야겠다. 그래서 고개는 어딨죠? 대단원 쓸까? 전문성 두 장인데. 그래서 고개는 언제쯤. 아니 저거 왜 자꾸 나오지 저거? 뭐 짰어요 이거? 아니 저거 맨날 포션 먹을 때마다 유령하다가 아 전문성 뺏기겠네 이거. 아니 아까 파워 포션 두번 써서 두번다 아니 저 아까 파워 포션 두번 써서 두번다 유령 하나 오지만 민첩 감소 한 번만 막혀요. 1 막을 수 있어. 아니 미친. 잘못 돌리긴 했어. 그리고 이거 파워 쿠션 안 먹어야지 저거. 아유. 아, 가하가 먹었다. 100딜 가까이 들어가네요. 저거 인공물 뚫지도 못할 텐데. 이거 그냥 명치만 달릴까? 고개만 있었어도. 대단원 측 일어남. 전략가 필요 없긴 한데 저거 냅둘까? 있으면 쓰겠지. 이거
괜찮은 전략. 되게 급하네요. 아니면은 저거 예비라도 좋을 것 같은데. 잡았죠. 작도도 잔상도 좋을 것 같네요. 트롤라벨. 네, 대단원의 눈부신 화력 덕분에 제가 눈을 못 뜨겠네요. 잔상도 나왔다. 다 좋게 나왔네요. 근데 까마귀라는 거. 정밀 강폭도 충분히 할 만하니까 엘리트 갈까? 이거 100딜씩 들어갈 것 같으면은 핑핑이 못 가나 할란가? 팅샤 이거 완전 이렇게 좋은 조합인데 왜 이렇게 대근 쓰리 같이 유물은 이렇게 날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팅샤 버린 카드 하나당 무작위 적에게 3의 피해를 줬다. 종결자 유물이죠. 전문성은 왜 또 나왔지? 수비 하나 지워도 되겠다. 아니다. 단분사 지우자. 돈 줘요 돈! 돈! 아 제거 유물이다 렘린이 뿔 저거 자기 뿔 아니냐? 똑 떼서 준 거 아니야? 똑 엘리트 가볼까? 쫄쫄쫄쫄 아, 얘 정도면은 뭐 간다 정밀 강폭 몇 댐이 나올까? 70, 95, 121, 148, 176, 206, 237.
편한. 대단원 캐리. 신나서 저걸 놓는 게 아니었어. 에바 참치였죠? 아, 너 왜, 너 저거 말고. 잠깐만, 이거 돌릴 수 있나? 돌릴 만큼 돌리고 광폭 쓰는 게 더 낫죠. 역시 대단한 거. 병불? 병불 무력화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은 그만큼 강풍 나올 확률 떨어지는 거잖아. 안 사요. 걔도 나오면 진짜 개꿀인데 이거. 걔도가 안 나오네. 헷갈렸다. 아, 헷갈렸네. 잠깐만. 아니, 아유, 야, 뭐 계산하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죠. 제가 헷갈려도 붕대 팀사가 다 해주기 때문에. 대단원 특 캐리 머신. 역시 대단원. 그냥 정밀 강폭만 하는 게. 아이고, 이런. 여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개 노답상투. 그 앞은 노답이야. 전기회출님, 길승님 반갑습니다.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어인 일을 오셨습니까?
작도 이제서야 쓰네. 예비 킹비. 고기. 아, 작도 강화할까 예비 강화할까? 예비 빠따 주시다. 아니 전문성 두 장 다 빠지면 들어오는 뭘로 하라고. 제가 사기당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스토토. 가자. 짠. 핑핑이가 아니기 때문에 탈출구를 써도 됩니다. 많을수록 좋다. 종이 힉? 야, 너무 좋고. 야, 물봇 하이. 응? 성밀. 영댐 편한. 아, 영댐이 아니라 일댐. 영댐은 아니지. 영포 일댐 쓰냐? 영코 3딜. 대단원은 영코 1딜 밖에 안되네요. 아이 작도 언제 쓰지 이거? 파워카드나 좀 쓸까? 아니야. 때려. 17대만 더 때립시다. 경쾌한 팀샷 소리. 오리아르콘이 일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일할 일은 없다니까 좀 이상한 말이네. 아, 잠깐만. 어지러움이지. 아, 맞구나, 맞구나.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작도 썼네. 작도 맨날 헷갈려, 저거. 아니, 작도.
작도 진짜 중앙에 크게 써놔야 돼. 이거 졸랄걸요. 공복 의도된 것입니다. 삽질이나 할까? 아, 이거 작도 자꾸 못 쓰니까 강원하죠. 아, 이것도 공부함 트롤하네. 아, 공부함 솔직히 저거 트롤 너무 많이 해서. 흑문성. 아, 종이 희귀지. 어쩐지 저거 좀 약하더라. 전문성 다 빠졌네. 캐리 머신. 붕대와 팅샤는 상황을 타지만 종이 힉은 상황을 타지 않는 진짜죠. 궤도 한장 없는 게 너무 슬프네요. 킹짱 원의 갓. 어둠의 메아리. 이래도 대단원이 아닙니까? 계산 잘못했어. 근데 계산을 잘못해도 덱이 돌아가니까 사람이 안일해지는 것 같아. 킹샤 엔딩. 접수 꼬라지 마라. 뭐야 이게. 퍼펙트 한번 했구나. 네, 붕대 나오기 전에는 후구였지.
붕대 나오고 나서 날아올랐지. 붕대가 먼저 나오고 딩샤가 나중에 나더라면 좋았을 텐데. 붕머, 붕머. 역시 도적의